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느냐, 바로 1년 만에 사슴벌레 채집 그리고 사슴벌레 성충 채집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잡기에는 여러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2년 동안 묵은 바나나입니다. 와, 저 솔직히 이게 2년 동안 있을 줄도 몰랐는데 냉장고, 냉동실에 박혀있는 걸 제가 이 2년 묵은 바나나로 트랩을 만들어서 한번 사슴벌레를 꽂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좀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잎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오니까 와, 완전 무성해졌습니다. 하, 밤에 오면 좀 무섭긴 할 텐데 그래도 밤에 한번 오도록 해야죠 이제. 자 여러분, 바로 이 나무가 좀 적당할 듯 하네요.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나무고 올해도 뭔가 기대되는 나무입니다. 그럼 여기 와, 저 벌 있는 거 봐봐. 벌, 와, 벌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다른 데다 발라볼까요? 아니야, 여기가 최고 있긴 했어. 그럼 여기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러분, 저기 너무 공격이 세가지고 이쪽에 그냥 바르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와 여러분, 여기 이제 2년 묵은 바나나가 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 곤충 먹다 죽을 것 같은데요, 곤충이? 이거? 와씨, 냄새가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이걸 적당한 곳에 한번 발라서 곤충들을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실에 좀 있어서 좀 얼긴 했거든요 얘가. 근데 이렇게 꺼내보면 똥 아니야 이거? 잠시만, 진짜 똥은 아니겠지 설마. 야, 아 얼어서 그렇네요. 와, 2년 묵은 바나나의 실체. 와씨, 얼어있네 그냥. 와, 오, 야, 그래도 안쪽은 그래도 바나나 같은 느낌이 나네요. 와,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발라볼게요 여기다가. 자, 2년 묵은 바나나 세팅 완료. 자 여러분,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이건 이것도 그냥 한 곳에 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냄새가 계속 올 거니까 한 곳에 이렇게 같이 발라두겠습니다. 오이, 오 냄새, 아 범티오. 이렇게 좀 부셔가, 이렇게 좀 부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발라놓겠습니다 여러분. 자, 와 냄새, 오 홀리쉣. 자 그럼 이제 이만 하산하고 이따가 해가 지면 그때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밤에 이제 트랩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와 진짜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랜턴 한번 꺼볼까요? 와 엄청 어둡죠 여러분. 와 지금 그래도 랜턴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야간 채집 때 무조건 랜턴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트랩 쪽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위에 보니까 저쪽에 넓적 사슴벌레 한 마리하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톱사슴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길 가다가 뭐가 냄새 나서 봤는데 이렇게 사슴벌레들이 여기 벌써부터 있네요. 와, 일단 한번 떨어뜨려서 제가 잡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잡을게요. 와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찾는데요 떨어진 걸 확인하니까 역시 톱사네요. 와, 이 친구 작은 크기는 아니고 한 중대형, 대형 정도 6cm는 넘어가 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살짝 느낌이 이제 붉은빛이 좀 나긴 하는데 일단 올라가면서 더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올라오면서 나무를 또 봤는데 넓적 사슴벌레 수컷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수액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예쁘네요. 이것도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지금 넓적 사슴벌레가 지금 수액을 먹고 있었는데요. 아, 이 친구는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제가 채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서 뭐가 떨어졌길래 봤는데 애사슴벌레 수컷이네요. 이 불빛을 보고 지금 날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방생. 와 여러분, 이제 좀 대박나무 쪽에 왔는데요. 작년부터 여기가 대박이었습니다. 와 벌써부터 보여요, 벌써부터. 뭐야 얘는 애사인데. 와 크다, 오씨 벌 있어. 와 여러분, 저기 진짜 엄청 큰 말벌이 있는데 장수말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밤에 말벌이 없어서 오는 건데 이거 당하지 못하겠는데요 이거? 와 여러분, 지금 말벌이 뚫고 들어왔는데 오씨 계속 달려들어요 말벌이. 저기 있고, 오 위에. 야씨, 여러분들 일단 저는 다음에 좀 기약하도록 하고 내려가면서 간간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자 여러분, 일단 제가 그래도 이게 2년 묵은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2년 묵은 바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씨, 왜 이렇게 많아. 뭔가 삘이 좋은데? 오, 요치 많아. 와 뭐야 이런 쭈빼기. 와 여러분, 뭔가 없어, 이 바나나 없었는데요? 제가 이틀 정도 많이 오긴 했는데 와 이렇게 깔끔한 게 없어질 수가 있나 이게? 와 진짜, 아 망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체질을 맞췄는데요, 진짜 누군가 무엇이 제 2년 묵은 트랩을 가져가가지고 없애버려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2년 동안 또 기다리는 거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액으로라도 이렇게 채집을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다른 개체들은 다 안 가져오고 이렇게 톱사슴벌레 수컷하고 넙죽사슴벌레 수컷만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